네, 뉴욕에 있는 이만원 특파원 연결해 봅니다. 임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틀 연속 미증시가 상당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인데요. 일단 어떻게 끝났는지 데이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간밤에도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등을 하는 흐름에 나타냈습니다. 지금 3대 지수가 2%에서 3% 안팎으로 모두 굉장히 큰 폭의 상승폭을 나타냈는데요. 우선 다우 지수는 오늘 이제 3만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3만 선을 회복을 하면서 전장 대비 2.59% 높은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3% 이상 올랐는데요. 벤치마크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입니다. 전장 대비 무려 3.06% 오르면서 3,800을 이제 코앞에 앞둔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상승폭 가장 컸는데요. 전장 대비 3.34% 급등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나스닥과 S&P가 3% 이상 올랐고요. 다우는 8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면요. 달러화는 그간의 강세에서 가파르게 약세 흐름으로 조금 전환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낸 IC 달러 인덱스가 110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달러 강세에 조금 주춤하면서 지수가 다시 110 수준으로 내려온 모습이고요. 채권 또한 금리가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올고 3시께에는 이제 10년물이 3.66% 정도로 나타냈는데요. 이 장중 한때는 10년물 금리가 3.6% 아래로 후퇴를 했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바로 직전주에 4%를 넘어섰기 때문에 장중에 3.6% 선도 깨졌다라는 것은 금리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점을 이제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또이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이 10년이 넘는 10년 이상의 고점을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이 고점에서도 한발 후퇴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년물 같은 경우 오후 3시 무렵 4.08% 수준 나타내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오늘 유가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오늘 WTI 11월물 가격이 전장 대비 3.46% 오르면서 배럴당 86.52달러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어제 이제 WTI 가격이 5%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단 이틀 동안 유가가 8.84%나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이 이틀간의 상승률은 지난 4월 이후 최대라고 하고요. 유가의 마감가도 9월 이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예, 증시가 이틀 동안 5% 넘게 오른 것 같은데요. 그거 좀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네, 10월 이제 2거래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인데요. 주가는 우선 이제 10월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거래일째 정말 많은 급등이 일어났고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 같은 경우 이틀간 무려 1,5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또 이제 9월 22일 날 3만 선이 깨졌었는데요. 이 3만 선을 9월 22일 이후 약 이제 열흘 만에 처음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이번 한주 동안 5.3%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 2거래일 만에 5% 넘게 올라온 모습인데요. 이런 상승폭은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저점 이후에 2년 만에 거의 최고의 하루였다라고 합니다. 최고의 이틀간 성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S&P 500 지수가 지난주에 2022년 저점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6월 저점을 이제 뚫고 내려갔었는데요. 그 저점에서 반등을 한 수준이고요. 3대 지수가 모두 저점 대비 5%가량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네. 이 시장에서 이제 전문가들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시청자 채팅창에도 보면은요. 이게 지금 변동성이 너무, 지난주에 이렇게 쫙 내려갔다가 또 요번 주 올라와서 10월 되니까 또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이게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올라도 불안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월가에서는 전문가들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김준수 대표님 언급하신 대로 이게 과연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인지 혹은 어떤 베어마켓 랠리인지 대해서 많은 어떤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선 월가 전문가들은 지난 9월 그리고 3분기 그리고 올해 들어서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뉴욕 증시가 과매도권에 있었고 이 과매도권에서 회복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UBS 같은 경우 이제 9월에 S&P 500 지수가 9% 내렸고 연간으로는 25% 추락을 하면서 분명히 이제 S&P 500이 과매도권에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지난주에 매도세는 분기 말에 리밸런싱의 여파가 있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심리가 너무 취약한 상태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연자점을 찍었던 만큼 굉장히 심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일시적인 반등은 예상이 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오르기는 했지만 이 오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장의 이런 변동성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른 전문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이 증시 랠리, 어떻게 보면 패닉성 랠리랑 비슷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할때 패닉성 매도세가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이번 주에 주식이 오르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패닉성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 급격하고 빠른 속도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장이 9월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시장 강세론자들이 모두 이제 시장에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의 랠리, 이렇게 급격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랠리는 약세장 속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의 바닥 이후 나타났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7월에 우리가 기록했던 랠리에 다시 되풀이되는 상황, 즉 베어마켓 랠리로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시선을 전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S&P 500 지수가 엄청나게 이제 2거래일간 5% 이상 오르면서 조금 기술적인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S&P 500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날 3,600선도 깨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종가가 3,795니까 3,800에 거의 근접을 한 수준입니다. 레벨 자체가 굉장히 단기간에 높아진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저항 레벨로 3,800에서 4,000 레인지를 이제 들었습니다. 요 정도에서 상단 저항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 주에 이 레벨을 이제 좀 의미 있게 넘어서고 다지기를 하지 않으면 큰 하방 압력을 직면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국면에서 추세가 또확 돌아설 경우 다시 이제 아래쪽 지지선은 어디를 봐야 되냐에 대해서는 S&P 500 지수는 3,500에서 3,600 사이를 지지선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선이 뚫리면 3,100에서 3,200 정도까지도 이제 바닥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좀 다른 뉴스로 머스크가 다시 그 트위터, 그거를 다시 그 딜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어떤 뉴스입니까? 네, 오늘 개별 종목 이슈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선 이제 트위터 관련된 뉴스가 시장을 이제 흔들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권을 가지고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결국 트위터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외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이 처음 보도를 했고요. CNBC 방송이 따라서 보도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 부자 중에 세계 최고 부자인 테슬라 CEO가 결국 처음에 제시한 대로 주당 54.2달러, 즉 이제 전체 금액 총액은 440억 달러에 트위터를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소식통 인용해서 보도를 했고요. 이르면 금요일날 딜이 성사가 될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4월 25일에 기존의 인수 계약이 맺어진 이후에 이 트위터의 가짜 계정 문제를 이제 머스크가 걸고 넘어지면서 소송 국면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6개월 만에 이제 국면이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보도 이후에 트위터 주가는 이제 급등을 하면서 한때 거래가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감 시간 기준으로 22%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테슬라도 테슬라지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종목 이슈들이 좀몇개더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법안 발효가 된 이유나 그 이제 이후에 이제 움직임들이 슬슬 가시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뉴욕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서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된다고요.
네, 이 반도체 업계에도 굉장한 호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지난 8월에 미국 의회에서는 반도체 법안이 통과가 된 상태인데요. 이 법안은 이제 미국 내에서 반도체 설비를 증설하거나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520억 달러에 달하는 산업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골자의 내용을 가진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기업들이 속속들이 미국 내 투자를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여기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제 뉴욕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최대 1천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20년 이상 최대 1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소식 속에 오늘 마이크론 주가 5% 이상 상승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저께 그 고용지표, 그 채용 공고, 그게 나쁘게 나와서 증시에 좋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얼마나 나빴나요? 네,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중에 좀 정교한 고용 숫자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지난 8월에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를 미국 노동부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낸 건수가 전월에 비해서 10% 급락을 했습니다. 바로 직전 월인 7월보다 미국의 기업들이 10%에 덜 상응하는 사람들을 구직을 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미국 노동시장에 이런 교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교란입니다. 수급이 왜곡이 됐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한 이런 고용시장의 문제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타이트한 고용시장을 유지를 해오면서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의 근거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조금 뒤집는 듯한 뉴스로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시장의 수급 문제가 어쩌면 조금 해결이 되는 신호가 보일 수도 있겠다. 결국 이 경기가 조금 더안 좋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나오고 경제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결국 높아진 임금 문제라든지 그런 노동력 부족 문제가 저절로 경제학적으로 해소가 되는 이런 그림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 증시를 떠받쳤는데요. 고용 채용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시장에는 호재로 해석이 된 모습입니다. 이번 주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일 금요일 날 9월 비농업 고용 지표와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경기 침체 이슈가 다시 좀 떠오른 상황에서 고용 지표 다시 주목해서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참 저희가 이제 고용 지표, 그러니까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아침에 이만한 특파원 녹화에서 이제 주실 때 그때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 열리기 전에,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저녁 9시 반, 그렇죠? 그때 나온 네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 부분도 저희가 토요일 아침에 제가 유튜브에 따로 꼭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 위원들 발언 요즘에 계속 저희가 그 팔로우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또 어떤 코멘트를 하셨는지 정리를 한번 쭉 해주시죠. 네, 오늘 두 명의 연준 고위 인사가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주목할 분이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인데요. 5월에 취임을 한 인사인데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 연설을 나섰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열린 연준 컨퍼런스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라는 골자의 발언을 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데는 이제 한동안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 경제가 추세를 밋도는 성장을 수반을 할것 같다. 즉,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연준의 내부의 동료들, 자신들의 동료들은 인플레를 다시 2%로 낮출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통화 정책이 이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연준은 대담하게 행동을 해왔고 그리고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는데 전념을 하고 있다라고 조금 원론적인 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외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메리 데일리 총재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우선 노동시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이 노동시장의 churn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노동시장이 굉장히 좀 뒤틀려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뒤틀려 있었던 노동시장이 약간의 해소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연준이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이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이 이 고용 시장을 해치지 않고 긴축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그건 이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사이에 있는 격차를 줄여주면서 이 뒤틀림을 해소를 시키는 방향을 이제 계속 연준이 좀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 구직 구인이직 보고서를 보고 이런 뒤틀림이 조금 해소되는 상황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이제 인플레를 2% 목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정말 끝날 때까지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실업률이 좀 상당히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업률이 이제 4.5% 레인지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예, 그 연준의 그 최근 이런 긴축 그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간의 볼멘 소리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부에서 우리 성 기자님께서 IMF 총재 얘기, 그다음에 연준의 다른 분들 얘기 좀더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임 기자님 어저께 그 ISI 그 설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설문 결과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월가에서 이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거의 100% 온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전망은 더욱더 짙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 자문사인 에버코어 ISI가 설문조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 설문을 단행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 100%가 미국 경제는 결국 침체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11%였고요. 내년에 침체가 온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89%였습니다. 이들 기관 투자자들은 올해 말 S&P 500 전망치를 3,490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5%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오늘 상승분 반영을 하면 좀더 많이 빠지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연방 기금 금리의 전망치, 이제 페드가 4.4%로 제시를 한 연방 기금 금리 전망치도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낮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에버코어 ISI 설문에 따르면 올해 연방 기금 금리 전망치가 4.0%로 제시가 됐는데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해서 연준이 금리를 생각만큼 올리지 못하는 시나리오를 지금 월가에서는 반영을 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아시아장에서부터 호주중앙은행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중앙은행들의 속도 조절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RBA 호주중앙은행 같은 경우 시장의 예상과 달리 25bp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이런 자이언트 스텝, 이런 뉴노멀에서 벗어나서 베이비 스텝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특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는데요.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회의에서도 7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이제 발표가 됐었던 제조업 지표에서 경기 둔화세가 뚜렷하게 감지가 되고 있고요. 또 오늘 발표된 채용 공고 건수도 크게 줄어들면서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전망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시청자 채팅창을 보니까요, 제로님께서 테슬라 소식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예, 테슬라 소식 전해드려야죠. 테슬라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늘 개별 종목들, 이슈들, 나머지 쭉 모아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임특파원, 한번 정리 쭉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3대 지수 모두 급등을 하면서 S&P 500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주가 유가 상승에 힘을 입어서 4% 이상 상승하는 섹터별 상승세를 보였고요. 금융, 미미소비재, 그리고 자재, 산업, 그리고 기술 관련주가 모두 3% 이상 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S&P 500 맵을 보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모습입니다. 대부분 종목이 초록색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 중에 97%가 지난 5거래일 중에 3거래일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 애플이 오늘 2.56%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3.38%, 구글 3.13% 올랐고요. 테슬라 2.9% 올랐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트위터 인수 소식이 결정적으로 전해지면서 이것이 다시 테슬라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앞서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테슬라 주식에는 사실 좀 악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머스크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을 하기도 했고 그것을 담보를 해서 자금을 마련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그때는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월가에서 유명 인사가 또 테슬라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라는 뉴스도 오늘 전해졌는데요. 이제 오늘 캐시우드가 어제 테슬라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 저가 매수 주배 나섰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8.6% 급락을 했었는데요. 6월 이후 최악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3분기 인도량이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 기회를 틈타서 캐시우드는 테슬라의 이 주식을 대거 매집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이노베이션 ETF 같은 경우 전일 테슬라 주식 108,380주를 추가 매집을 했다라고 하고요. 우드의 또 다른 펀드인 아크 어토노머스 테크놀로지 로보틱스 ETF, 이게 ARKQ인데요. 이 ETF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식 23,833주를 매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테슬라 종가가 242.4달러였는데요. 이걸 적용을 하면 총 3,200만 달러, 하나로는 거의 357억 원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을 매수를 한 셈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드의 가장 대표적인 ETF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의 최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전체의 10%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 주가가 2026년까지 4,600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캐시우드 같은 경우 이 테슬라 외에도 로블록스, 유아이패스와 로켓랩의 주식을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마존의 주가도 4.5%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아마존이 이제 소매 판매 분야에 채용을 임시 중단시킨다, 프리즈 시킨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는 했지만 주가는 여전히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JP모건이 아마존에 대해서 조금 최선호 종목으로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월가의 아마존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우호적인 상태입니다. 또 월가에서 오늘 이 빅테크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이제 메타 플랫폼스와 알파벳을 자사의 최선호 종목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기 침체가 올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양사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봤고요.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의견 재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조금 부정적으로 나왔던 월가 콜이 JP모건이 디즈니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을 시켰습니다. 기존에 160달러에서 145달러로 목표 주가를 하향을 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디즈니의 주가는 오늘 4.7%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금융주도 대부분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JP모건을 필두로 또 이제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좀 주가가 상방 부스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JP모건의 주가는 오늘 4.6% 넘게 올랐습니다. 위험 선호 심리가 대체로 회복이 되면서 이 항공주라든지 크루즈주 관련된 여행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노르웨이전 크루즈라든지 로얄 캐리비안 그리고 카니발이 장중에 10%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루미나 같은 경우 월가에서 오늘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SBB 증권이 일루미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주가가 장중에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GM 같은 경우 3분기 매출 24%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요. 호실적에 주가가 8%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금융시장 상황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